사주가 조금 특별하네. 사주의 기운도 특별하고, 네. 살아온 것도 특별하고, 물론 특별하고, 좀 사주가 특별하니까 이렇게 점을, 유튜브도 보겠죠. 내가 본인의 이렇게 외가 쪽에 성실을 받아 적은 거는요, 네. 외가 쪽에도 이 외줄력에도, 네. 우리 같은 분이 계시고, 네네. 이 구씨 집안도 뭐 마찬가지고, 네네. 양쪽 뿌리로 우리 같은 집안입니다. 네네. 우리 같은 집안은 이 집안에 무당이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역시도 그 신명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고력을 맞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둘째 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 보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꼭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거든요. 네네, 하셔야 돼요. 본인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이름을 하나만 적었는데, 네. 본인 밑에 자손이 보이거든요. 아기 놓은 적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하고 없어요. 본인하고 없어요. 네, 맞아요. 저... 애기는 낳았는데 그 애가 엄마하고 없거든요. 지금 네, 같이 어디 갔어요? 지금 키 있는 아들은 이제 위탁 가정에 가 있고 다른 애들은 이제 해외로 입양 가 있고. 뭐 위탁을 하고 해외 입양을 보낸 거에 대한 뭐 제가 궁금하진 않아요. 본인의 살아온 걸 보면은 뭐 무슨 상황이 있겠죠. 네.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본인이 우리가 이제 신명이라고 하거든요. 뭐 몸주 뭐 나는 본인요. 정말 이게 죄송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본인 무당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정말 할 게 없어서 무당을 한다. 요즘은 트렌드가 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젊은 친구들 신기 있고 신가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물론 무당들이 신을 내려주는 무당들이 잘못도 있지만 개나 소나 무당이에요. 맞아요. 나 정말 화가 나거든요. 본인이야말로 조금 더 있으면 본인이 큰일 날 것 같은데 본인 그 할머니가 본인 할머니를 친할머니예요? 이 보통이 아닌데 할매가 그 저희 친할머니도 약간 하셨다가 엎었어요 그냥 싹 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엎고 나서 아무튼 좀 그것도 화가 나고 엄마 보면 또 화가 나고 그냥 보기 싫어요 다 아빠도 싫고 본인은 그냥 제가 뭘 해먹고 살까요 앞으로 제가 어떨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무당입니다 저는 무당입니다라는 사람한테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도 제자로서 사는 것보다 평범하게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힘들게 돈 벌고 뭐 무당이 돈을 쉽게 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벌고 빠듯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저는 항상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웬만한 신기가 있고 신가물이 있고 해도 저는 신받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본인은요, 그냥 제가 아까 방울부채를 흔들고 축원을 할 때부터 본인 할머니가 들어와요 먼저. 아까 저도 약간 손이 지금 계속 떨리고 있고. 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더 나중에 내가 더 힘들기 전에 제정신으로 못 살고 내가 몸도 아파지고 더 힘들기 전에요. 저는 이왕 가셔야 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본인은 지금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이제 신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을 정하는 법,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용이 드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너 쪽으로 본인이 이제 가닥을 잡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 할머니를 자중을 시키고 모시고 내가 이 집안에 구시로다 김시로다 양가 집안 업장 다 닦아가면서 제대로만 가야지 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엄마도 이제 저랑 엄마는 이제 다 봤대요. 형상을 이제 장군님도 다 봤는데 싫어해요. 엄마는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내 삼촌도 이제 다 교회 다니고 작은 아빠도 교회 다니고 제사도 뭐 갖고 가서 안 지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신의 집안, 특히 신의 집안들 있잖아요. 대부분 종교가 기독교예요. 내가 정말 이제 이는 쪽으로 믿었다가는 내가 더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신의 집안은 뭔가를 내가 조상님을 모셔놓고 빌고 가고 맹신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손들인데 이제 이쪽으로 말고 다 대부분 막 기독교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본인은 백날 첫날 기독교고 뭘 해도 안 되고요. 네, 교회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별로 머리도 아프고 절에도 갔는데 절의 향냄새 진짜 싫고 진짜 싫어. 본인은 제가 오늘 이 점사는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가 이제 할머니를 받아들이고 뭔가 좋게 갈 수 있는 인연자를 만나서 저는 이 길로 가셔도 본인 절대 바보가 된다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무당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스님은 저보고 무상하면 막 단명한다면서 막 그러고 내가 네 이러고 스님들이 야 너 무당해야 돼 이렇게 하는 스님 없어요. 스님들은 아시겠죠? 본인 많이 힘들 거예요. 내 스스로와의 싸움도 이겨내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역경을 가족들하고한테서도 이겨내려면 많은 부딪힘도 있고 무당이 돈 있다고 해서 바로 무당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 가족들, 주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이 무당이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당인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본인이 무당이다. 아무튼 마음 추스리시고요.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을 중간중간 뜸을 들이는 거는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제 할머니한테도 속으로 지금 계속 물어봐요. 할머니 쟤 무당해야 돼? 무당해야 돼? 이렇게 계속 지금 오반기에 눈이 긴 해요. 물어보고 하거든요. 무당하세요. 무당하세요. 하세요. 뭐 많이 좀 우습지만 본인은 그냥 제작감이에요. 또 어디 가면 또 허주도 있고 막. 자, 허주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무당들도 허주 앉혀놓고 점 봐주고 허주 앉혀놓고 기도하고 하는 무당들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내 신명을 제대로 참된 신 내 신명을 제대로 찾아가기에는 이 무당이 그래서 무당이 되고 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더라도 신부모라는 그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려워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참신은 있지만 참신을 앞으로 내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는 허주잡신이 신인척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산을 돌고 신굿을 하다 보면 태아령이나 이렇게 아기들이 동자 동녀인 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 원력이 안 되는 집안의 청춘자 망자들이 내가 뭐 별상으로 오고 뭐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내 처음에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만 제대로 알고 가면서 나머지 내 참된 신들은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무당 제자로서 구력을 쌓아가면서 하나 한 분 한 분 한 분 모셔가는 거고 본인이 내 할머니를 바르게 모시기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신굿이라는 게 필요하고 삼사는 도는 게 필요하고 신굿을 하기 전에 조상굿을 하는 게 당연히 거기 순서예요. 조상굿을 하면서 이렇게 변사지기는 귀신들 말 그대로 호주잡시 그는 분들을 길 열어서 전도 닦아보내고 이렇게 원력을 줄 수 있는 지금같이 본인의 할머니 답답한 이 할머니를 알아주고 앞으로 나오게끔 하고 그게 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본인이 잘 돼야지 나중에 그 우리 애기들이 훗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나더라도 네. 떳떳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힘내시고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